여기 특별한 신앙의 뿌리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라와 민족과 사람을 살린 교회. 그 뿌리는 하나뿐인 목숨도 아깝지 않은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직 십자가로 이어온 산정현 교회입니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찬양 두 곡을 했을 뿐인데 벌써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여기 산정인 교회의 쟁쟁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으신가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산정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CBS 찾아가는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차가워져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여기 산정인 교회 분들이 환하게 미소로 맞아주시니까 좀 추위가 가시는 것 같고 따뜻한 기분이 드는데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아까 노래해 주신 올포원의 쟁쟁한 패널 분들 만나보셨는데 오늘 올포원 식구분들이 무대에 다 올라올 곳이 안 돼서 객석에 앉아 계십니다. 객석에는 우리 올포원 식구들 반가워요. 반가 반가. 네. 그리고 무대에는 바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님 오셨고요. 네. 서부교회 임채영 목사님. 그리고 저희를 넉넉하게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님이십니다. 아,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편파적이네요. 너무 편파적이시네요. 다시 두 분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CBS에 찾아가는 올포원이 세 번째 교회로 이 산정현 교회를 찾아온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산정현 교회 하면 근현대사의 정말 험난한 시절을 묵묵히 통과해온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역사와 전통으로 이름난 교회. 김관성 목사님. 네. 어떤 교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그 오프닝 영상부터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118년 된 우리 교회인데 사실 뭐 일제강점기에 교회의 역할 그리고 그 사명 그리고 또 전쟁 중에 네. 예, 월남에서 교회를 이어가고 그리고 뭐 참 이 민족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좋은 역할들을 쭉 해나왔어요. 그게 아마 죽으면 죽겠다라는 일사가고 네.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을 가지고 버텨온 교회다. 그래서 이런 순교신앙이 흐르고 있는 교회에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이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교인들뿐만이 네. 아니라. 네, 그렇죠. 여기 이 자리에 모든 올포원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을 모시면 좋겠지만 여기 안에 감동을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순교 신앙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 역시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세상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어마어마어마해요, 주제가. 네. 오늘 첫 설교를 전창희 목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그렇게 괜찮죠? 네, 네. 샬롬. 샬롬. 네. 산정교회 자랑 역사겠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는 길이보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산정교회 이야기에는 감옥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순교도 있어요. 그런데 다 뚫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운 것은 다 막았지만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죠. 세상이 막지 못했습니다. 감당치 못한 것이죠. 어떻게 뚫렸을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뚫리고 열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없는 삶을 산, 막힌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미워하면 남보다도 험악해지는 게 가족일 때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꽉 막힌 구덩이에 던져 놓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먼 길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세계관에서 이것보다 꽉 막힌 길이 없습니다. 요셉이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삶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형들은 아마 요셉을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요셉의 길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매. 내려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흐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갔다. 우리도 그런 말 쓰죠. 어떤 인생이 정말 마지막 가서 흘러 들어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흘러 들어간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막힌 길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형통함을 보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노예가 됐는데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서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꽉 메어져 있었는데 형통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런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시 와에히. 이시라는 건 사람이고 와에히는 일어나다, 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됐어요. 성경이 뭐가 됐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자체가 된 게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 된 거죠. 노예로 만들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만 그를 보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아놨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복음을 보면서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다면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눈에 띄게 분명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시와에 된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특별함이 있죠. 그의 형통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이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죠? 사브낫 바네아. 뜻은 신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 이런 거죠. 형통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뚫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압제가 뚫리고 가난이 뚫리고 악함들이 뚫리고 어둠들이 뚫려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은 형통한 자를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못 막습니다. 이 시대에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방에서 구슬픈 소리가 좀 들립니다. 막힌 곳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뚫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산천연교회가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뚫었던 것처럼 시대를 뚫는 이 산천연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이 시대에 형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셉의 감옥살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그리고 일제의 압제와 우리가 겪어왔던 전쟁과 가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형통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은 모두 뚫어버린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도 못 막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지 그 정의부터 좀 내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부터. 제가 먼저요? 예, 그러세요. 네. 네. 어느 홈그라운드니까. 형님이 먼저. 네. 네. 형님 먼저. 아, 예. 네. 그 사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세상이 볼 때는 야 저길로 가면 손해 볼 텐데, 저렇게 살다가는 망할 텐데, 저래 가지고 언제 쫓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형통하지 않겠는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네, 뻔해 보이십니다 얼굴이. 보통 우리가 형통 그러면 우리는 이게 결과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결과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형통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제가요, 제 딸아이가, 제 미국에 있을 때 딸아이가 한 3살인가 4살쯤 됐는데 오후에 갑자기 막 어두워지더니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면서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 번개와 천둥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제 딸아이가 방 안에 자고 있다가 얘가 무서워서 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아파! 그러고 저에게 뛰어와서 제 품에 안겨요. 저는 제 딸이 그렇게 저한테 꽉 안기는 건 처음이었어요. 꽉 안고 있었더니 이 아이가 진정이 됐어요. 그러더니 제 무릎에 앉아, 제 품 안에 앉아서 여전히 밖은 깜깜하고 여전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 치는데 그런데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비 잘 온다. 비 잘 온다. 예.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아빠 품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아까는 무서웠는데 아빠 품에 있다 보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요셉의 형통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품에 천둥이 자주 쳐야 되겠네. 네. 그래야 딸이 지금은 커서 이제 네. 비가 와도 네. 안 오는군요. 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그런 든든함을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우고 지켜온 이 산정형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뒤로 있는 이 사진이요. 그 초창기 평양 산정형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평양에서부터 이곳까지 자리하게 된 걸까? 우리가 잠시 좀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네. 여기는 1950년 평양 산정현 교회. 내래 주기철 목사가 순교로 지키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고향을 버리고 나는 갈 수가 없디. 그러니까 자네들 먼저 가라오. 가라오. 장결호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내래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피난을 가셔야 해요. 안 그럼 이곳이 곧 불바다가 될 터인데 살아서 우리 산정현 교회를 지키셔야죠. 공습이다! 피우 피우! 공습 경보! 공습 경보! 다들 피하라! 피하라! 그 시각 여기는 부산. 피난민들을 본 장기려 박사. 내래 이곳에 병원을 세워서 이 피난민들의 건강과 영혼을 회복시켜야 갔어. 그리고 이곳 부산에 임시 산정형 교회를 세웁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1953년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마침내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 우리 평양과 가장 가까운 곳 서울로 우리 이 산정형 교회를 옮깁시다. 여러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즈비, 얼른 가즈비. 가즈비. 그렇게 해서 평양, 부산, 이태원을 찍고 1991년 이곳에 산정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사실실실실실실.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셨음 알려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뒤에 있는 예배당 사진은 네. 1936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서 평양으로 오신 다음에 네. 37년에 건축원금을 해가지고 그때 지은 예배당 건물입니다. 아주 초창기는 아니고 예. 네, 지은. 처음에는 이제 개인 집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산정현 교회 역사를 좀 훑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왜 역사적인 교회라고 하는지 피부로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또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구하신 조만식 선생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시죠? 장기력 박사님, 이분들이 모두 이곳 산정인교회 출신이시라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시대에 산정인교회에서 동고동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어렵게 그 후손분들의 인터뷰로 엮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양 산정인교회는 저희 장인이신 송이섭 장로님, 저희 장모이신 방균효 권사님에게는 정말 믿음의 고향이자 삶의 전부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일사가고 신사참배 반대할 때도 같이 계셨고 정말 그 가족을 열심히 잘 보호하고 섬기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서 옥중생활을 고생하고 계실 때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또 교회가 문이 닫히면서 그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게 됐었을 때도 저희 장모님하고 또 저희 장모님의 시어머니이신 정경모 집사님이 그 형사들을 피해가지고 그 쌀이나 이런 음식을 몰래 집안으로 많이 던져드렸다고 하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모님 오종호 사모님의 그 최후까지도 같이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송기섭 장로님이나 또 이 방균효 권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의 그 이 평양 산견 산정연교회에서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는 신앙.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죽음을 초월한 정말 결사적인 믿음을 하신 거죠. 저희 장인 장모님은 이 산정연교회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 모든 게 교회 중심이 되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뭐 시간과 또 물질적인 거나 전혀 아끼지 않고 모든 거를 다 주셨죠. 그래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병원을 입원해서 소천하시 하루 전날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예배 보고 저희 장모님이 이 새벽기도에 안 계시면은 저희 목사님 불안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또 저희 장인어른도 정말 교회 열심히 잘 섬기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어떤 때 보면 제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게 다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좀 뭐라나 이 주변 사람들 그 자녀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 천국이 소망이었던 거죠. 아, 그 뭐 그 두 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그냥 신앙이죠. 제가 같이 생활하는데 장인 장모님하고 항상 좀 같은 교회 다니고 동덕교회 산정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집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너무 좀 지나치게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생활해 보면은 오로지 삶의 중심이 교회, 믿음. 뭐 오로지 그거죠 뭐. 저희 할아버님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생각하면 의사로서는 뭐 큰 업적을 나누시셔서 뭐 대한민국 최초로 간지 대량 절제술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도 만드셔서 이제 그 영세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회 활동을 하셨는데 이 모든 기반은 다 이 기독교 정신. 항상 제가 이제 의사가 됐을 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족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그 저희 할아버님이 모든 거를 하실 때는 항상 이제 그 주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항상 하셨고요. 뭐 어려운 일에 닥쳐도 다 이거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항상 이런 말을 하셨고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응답을 받을 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게 아마 그 태신앙에서부터 오는 그 할머님에서부터 증조할머님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그 신앙적 가치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또 저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본인의 그 이런 부를 축적하지 않고 이렇게 그 생활하셨던 거는 저희 할아버님이 남쪽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게 되면은 북에 남긴 가족들을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돌봐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셨고요.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주일마다 산정연교회를 갔었고요. 제가 거기서 유아세례도 받았고 제 동생도 거기서 유아세례를 받았고요. 또 할아버님이 서울 부산을 왕래하시는 경우에 할아버님이 오셨을 때에는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송장룡님 댁에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또 이렇게 또 저녁까지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주일 하루를 이렇게 김영로 장로님 댁하고 전부 다 같이 주일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일과를 대부분 다 보냈고요. 여상원 장로님도 저희 어머님이 송미령 권사님하고 이렇게 중매를 쓰셔서 결혼을 하신 그런,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사촌 관계라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송리섭 장로님께서 그 당시 97년에 굉장히 큰 돈이죠. 5천만 원을 선뜻 내시면서 기금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농촌 마을에, 오지 마을에 다니면서 의료 선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두 차례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라오스의 선교사님과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또 이제 그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같은 이제 사업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는. 그 축에는 또 여러 뭐 후원하시는 기업도 있지만 산정인 교회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면서 항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항상 많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항상 저희 걱정해주시고 항상 기도해주시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무사히 잘 지내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 중에서 여상원 장로님을 저희가 무대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인어른 되시는 송희섭 장로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평양 산정연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장기려, 조만식이 세 분과 참 막역하게 지내셨던 사이 같아요, 장로님. 그 1936년에 주기철 장로님이 평양 산정연교회 부임하셨죠. 그때부터 저희 장인 가족들도 장인의 그 시어머님, 친어머님 정경봉 집사님 이렇게 해서 아주 가깝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교회가 상당히 부흥이 됐는데 그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주 목사님이 투옥이 되셨죠. 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폐쇄가 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어려워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가족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고 또 그 주 목사님한테 사식을 넣어드려 애를 쓰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막상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살만하나 보다 했더니 또 이제 공산 치하가 되면서 이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도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의 가족들 또 주기철 아까 보여드린 그 장교 장로님의 그 둘째 아들 장가영 장로님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셔고 그 다음부터 아주 그 분들이 다 모두 한 가족처럼 네.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됐죠. 네. 예, 그렇군요. 후손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낸다는 거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또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부러웠던 게 사실은 저는 중매 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알아서 찾았거든요. 그런데 뭐 조만식 장로님, 뭐 장기려 박사님, 뭐 이런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네. 참 부러운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쵸? 그렇죠? 예. 그 조만식 장로님의 막내 따님이 조선부권사님이세요. 선생님 소청하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중매를 서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그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소개를 했는데. 영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여 장모님하고 그 가족들이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그 정도면 됐구만, 뭘 더 원하냐. 그렇게 도와주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강제로, 이렇게 맺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그 장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기도도 해주시고요.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의사로서 또 의대 교수로서 이제 그 나가는 길에 우리 장로님이 장교 장로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그러셨죠. 그 장교 장로님 저 의과대학에 또 스승이기도 하세요. 그렇군요. 아, 장기래 장로님의 손자이신 그 장혁규 교수님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하필 또 의료봉사 일정이 저희 녹화나라고 딱 맞아가지고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면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을 또 누군가 돌봐주겠지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좀 찡해졌습니다. 네. 네. 올포원 가족분들도 이렇게 찡하게 보시던데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제작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저 오늘 올포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오늘 제일 좋아요?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이게 역사의 산 증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게 하고 제가 주기철 목사님 관심이 참 많았어갖고 어릴 때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글도 많이 읽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산 증인이 앞에 계시니까 네. 장인어른께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건 없으셨었어요? 아니 평소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네. 너무 궁금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 그 한창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그때 순교하셨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은퇴하신 지 이제 오래 되셨는데 그럴 때 사실 교회들은 되게 막 막 요동이 일어나거나 그렇죠, 동요가 되죠. 네, 동요가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죠. 그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이제 교회가 폐쇄가 먼저 됐었죠. 그때는 성도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주 목사님 신앙심만도 아주 투철하신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하시고 검소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 목사님한테 이제 뭐 이렇게 선물이 오거나 그러면은 주 목사님이 본인 쓰시지 않고 그거를 어려운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셨대요. 그래갖고 모든 성도들이 주 목사님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뭐 믿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존경하셨죠. 그러다가 교회가 폐쇄되고 나서도 각 가정에서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됐죠. 그러다가 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 겨우 이제 예배를 제대로 볼 수 있나 보다 했던 때 공산치하가 되면서 뭐 이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듣도록 학교를 개교를 했대요. 수업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 그 장의 동생 그 손익은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보기 위해서 아예 학교를 중퇴를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 네. 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럴게요. 너무 진짜 겸손해지게 되는데요. 그 가까이서 장인 장모님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느껴지셨던 거를 조금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말씀 그대로 저는 참 이해는 못했었어요. 처음에 이게 항상 모든 게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저희 장인 장모님 뭐 두 분 다. 교회 일이 모든 생활에서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일이라고 하면 뭐 발 벗고 나서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 오히려 자녀보다도 가족보다도 교회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이제 연수를 한 2년학과 연수를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미국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한 2주간 계시면서 매일 교회에다가 전화를 한 10분, 20분씩 거시는 거예요. 국제전화요? 그때 국제전화요금이. 비싼데, 그때는. 그래갖고, 2주원 계시면서 전화요금이 몇천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AT&T라는 그 전화국에서 저한테 네. 연락이 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전화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라고 계속해서 감탄하게 되는데요.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 대단했구나. 우리 선배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보고 싶어져요. 만약에 나에게 신사참배가 강요된다면 그렇게 용감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좀 생기게 되고요. 그 시절에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순수해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믿음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실 수 있었을까? 신앙의 힘이라는 건 뭔가?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전 목사님. 같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아니, 항상 울폰에 오면 네. 곤란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순교의 신앙 말은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거 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출발점은 알아요. 믿음 이제 아까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하면 믿음이 버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성실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이제 에무나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에무나가 믿음으로 표현되는데 사람들이 했을 땐 버티는 거. 그런데 시편 37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근데 거기에 성실이 에무나예요. 믿음의 다른 면이죠.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성실하시다. 아, 우리 성실하시다. 나에게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자.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것이 성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김 목사님 신앙의 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네.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때 네.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아, 네. 네. 내가 과연 그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가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로 순교를 얘기하고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말은 쉽지만 돈 몇 푼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그리고 여장로님 뭐 주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네. 선물 들어오면 다 돌렸다 그러는데 네. 저도 가끔은 돌립니다. 네. 신앙님의 왜 네,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셨고요. 네. 자,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산정인 교회 역사가 되신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상원 장로님 바쁜 가운데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듣기 어려운 이야기 해주신 장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확인하게 되는 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세대를 넘어서 흐르는구나라는 걸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산정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 사랑과 은혜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짧은 간증을 들려주실 분인데요. 윤기영 장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8살의 아버지를 잃고 13살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되어 생활 전선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맞이한 사회적 환경은 술, 담배, 노름, 환락과 출입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궁리하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여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청소, 밥, 빨래, 심부름을 전전하면서 기술을 배워 양복점을 열었습니다. 점점 생활이 안정될 무렵 직장을 이태원으로 69년에 옮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정현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제 나이 45세 입으로 피를 토해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 한 시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지만 1년에 몇 차례씩 출혈을 겪었고 그때마다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간경화로 판단되어 의료진께서 간 이식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간이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저는 장기 기증자와 몇 천만 원 넘는 수술비 어느 것도 준비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사정을 아신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 교회가 도울 테니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내 자존심만 생각해 거절하는 것이 잘하는 일 같지 않아 목사님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산주에게 온 성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술비를 모아 주셨고 그 덕에 저는 2007년도에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가족들의 회생을 통해 저는 생명을 되찾았고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쉽지 않은 산정현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결정이고 사랑임을 저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에게 산정현 교회는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만 들었지만 그 상황을 닥쳤을 때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목사님과 이 교회 교우분들이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구나. 네. 확인을 하게 되는군요, 목사님. 네. 그 지금 그 간증을 하시니까 떠올랐는데 그때 의정부 송호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냥 계속 피를 토하고 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휴가였어요. 휴가를 안 가고 우리 장로님 곁에 계속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봐도 저는 감격이거든요. 눈물이 예. 핑 도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예. 그때 이제 수술비가 4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고민을 하실 때 아드님이 간 공여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아드님 간을 이제 이식받았고 교인들에게 수술비가 4천만 원인데 다음 주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네. 그 다음 주일날 4천 한 300만 원 헌금이 됐어요. 와. 수술비. 와. 그 수술비도 하고 약값까지 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네. 제가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사실 늘 그런 헌금을 해주세요. 올해도 네.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트리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네. 지진 헌금을 광고 안 해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성도들이 이슈가 생기면 제가 뭘 하자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이런 교회는 네.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네. 목사님 자랑하실 만하고 성도분들은 또 목사님 또 자랑하실 만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로님 은퇴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교회는 언제까지 섬기실 예정이세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하여서 네. 허락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우리 산주연교회의 부활동산과 수양관을 섬기고 있는데 고 송리섭 장로님께서 수양관과 부활동산 부지를 기증해 주셔서 수양관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기관으로 또 부활동산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가실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로 제가 두 곳을 섬기는 기쁨과 보람이 너무나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신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부모님 같은 교회 또 가족 같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올포원 이 윤성 전도사님의 말 맞다나 정말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분들과 이쯤에서 찬양 한 곡을 좀 부르고 싶어지는데요. 주기철 목사님과 장기려 장로님, 송희섭 장로님이 늘 애창하시면서 힘을 얻으셨던 찬양이라고 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좀 올려볼까요? 네.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